지방이나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왜 유독 이놈의 탄수화물 그러네. 중독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독 증세는 단순 당질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이나 엿당처럼 먹었을 때 바로 단맛을 내는 단순 당질은 체내에서 분해와 흡수가 빠르고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몸에서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낮아지면 금세 허기가 져서 다시 탄수화물 식품을 찾게 되고요. 즉, 필요한 포도당을 충분히 흡수했음에도 포도당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 단 것을 끊임없이 원하게 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당질!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네. 당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고 먹겠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음식을 구매할 때 아주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공식품 등에는 보통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 열량과 함께 이 100g당 영양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 밑으로 식이섬유와 당류가 각각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이시죠? 네. 따라서 이 당류가 적은 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 성분 함량 표시를 확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당류를 6.5g 정도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가당, 무설탕 제품 위주로 먹으려고 해요. 당이 안 들었으니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오. 네, 잠깐만요. 사원이가 조언해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네. 흔히 무가당, 무설탕이라고 하면 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무가당이라고 강조한 표시가 있어도 당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품 100g당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무설탕, 무가당, 설탕 무첨가 식품이라고 해도 안심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